안녕하세요. 오늘이 제가 그 페브로 이야기하는 생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욕심은 더 정말 제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 뭐 이런 모습으로 더 거듭 성장하기를 바란 마음으로 오늘 이 탄생의 의미, 생일의 의미, 또 우주의 탄생까지 한번 그냥 작은 이야기를 생일 기념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탄생, 생일, 또 그 에덴 동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교회도 가고 절에도 물어보고 어디서 왔나 많은 얘기들, 아마 제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제가 언제 이렇게 그 어느 몇십 년 전 오늘 우리 탄생이 되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에그가 사랑을 통해서 뱃속에서 커가면서 이렇게, 내가 과연 이렇게 그 개구리 올챙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것 같이 보이는 이런 때가 내 모습이 있었는가? 지금도 이 옛날 그 더 젊었을 때의 모습이 더 저 같기도 한데, 이런 때가 있었다. 만약 다시 그 누군가 나를 그릴 때 이런 모습이나 이런 모습, 뭐 이런 모습, 이렇게 좀 이쁜, 이게 저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되는 모습이 있었던 시절, 이런 신비한 시간이 저한테 있었다. 그 신비한 과학, 역사, 정말 해석이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게 우주의 빅뱅이냐 하나님의 이야기냐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존재했다, 그런 것이 있었다 하는 의미에서 여러 교회도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일단 제 삶의 그 기본으로 갖고 있고, 물론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 아니다, 자기 있다 아니다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찌됐든 많은 그 독서를 많이 못하는 제 입장에서는 큰 그 저 자신의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약 6천년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써진 시간, 구약이 써졌던 시간을 따질 때 이 몇 년이다 하는 것의 의미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묘사를 하죠.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사람이 안 사는 여러 이런 자연에 가서 볼 때 정말 동산이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다. 그 최초의 아담이브,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저희 부모의 그 끝에 있는 very first 조상이, 불행히도 우리는 타락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역사의 원죄가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에게도 너무 그 모델링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그 자체 팩트와 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타락해서 떠났다, 사랑이 균열되고 거기에 소유가 발생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게 발생하고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설명하기에 다른 방법이 잘 없다고 보면, 어쩌면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죽이고 살리고 전쟁을 하는 것에 기반이 된 역사가 된 것을 이렇게 모델링하는 것은 적어도 4,5천년 역사에 있어서 훌륭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탄생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 지구의 4차 산업, 3차 산업, 이 변화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의 내용에는 지금의 변화가 사실 그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더 들어가고 탄생을 살펴보다 보니까 뭐 자연히 우리는 우주의 탄생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과학자들입니다. 저보다 훌륭한 천체학자들 또 물리학자들이 지구 역사 이런 걸 들어가면서 우주 그 자체는 약 137억 년에 발생했다. 그때 순간적인 정말 1, 2초 안에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파생이 되면서 이 만들어진 여기 모든 발생하는 이 우주가 생성되기 이게 불과 그 아주 순간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 이루어진 방향이 너무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정연하게 되어서 제가 알고 있는 이 엔트로피, 우리 그 열역학 제1법칙, 제2법칙 뭐 이런 걸할때 나오는 엔트로피라는 건 정렬된, 정돈된 상황 이렇게 쉽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철저하게 1 더하기 2가 3이 되고 지구와 달의 거리가 정리되고 그래서 산소와 질소와 물이 돌아가고 이런 그 우주의 평형 상태가 만들어지는 그런 그 엔트로피 제로 상태로 과연 이 빅뱅 뻥 터져가지고 됐다. 잘은 모르지만 그 순간이 얼마의 시간으로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인슈타인 상대성이론 시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구촌에서 얘기하는 이 시간과 어쩌면 빅뱅 순간의 시간은 다른 스케일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빅뱅 초기에 이게 만들어져서 우주가 이런 모양 태양과 지구와 수금지와 목도처럼 은하계와 또 다른 갤럭시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이때 발생하면서 증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허블 망원경에 의하면 빅뱅이 터지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터져서 에너지를 받아서 빨라지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확대되고 나면 그 중력에 의해서 뭉쳐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과학자들의 생각과 달리 지금도 이 우주의 저 끝에 즉 137억 년 전에 발생했던 그 터져 나가기 시작한 그 외부의 이 우주 끝단에 가는 것들이 지금도 속도가 증가되고 가속화되고 있다.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이제 뭐 블랙 머트리얼이다, 뭐 다크 에너지다 이런 것이 있어야만 그 이퀘이션이 풀린다고 생각을 해서 우주는 무엇인가 차 있다. 뭐 이런 이론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하나님이 얘기한 태초에 하나님이 이스라함이 있었음에 이런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창조를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니라.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겠습니까? 과학자들은 빅뱅으로 됐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난이두 가지 내용이 다뭔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빅뱅을 해서 순간적으로 아까 여기 얘기했지만 정말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모든 그 우주의 거의가 만들어져서 나갔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창세기 얘기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나, 뭐, 알쏭달쏭한 얘기는 똑같다는 그런 이해가 됩니다. 더군다나 시간은 그것이 얼마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지구촌에 사는 우리, 창세기 5장의 인간이 만들어진데, 인간들이 사는 속도의 범위 내에서 보는 아인슈타인의 시간으로 볼때 하루고,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은 우주의 시간은 순간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해석을 이렇게 해보면 별로 그것을 따지는 의미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이 137억에 동안 이 위키피디아에 있는 거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무엇이 만들, 137년 동안 무엇이 만들었나? 이렇게 보니까 이 그래비티가 없고 빛이 생기고 이런 게그 뭐, 빛이 생기는 게 130억 년뭐 이렇게 쭉 오다가 이 요때가 이제 그 인류가 그 이제 모래큘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이렇게 가다가 인간이 생긴 것은 약 320만 년 전에 약간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생겼죠. 여기 뭐 수소도 생기고 물도 생기고 하다가 요 기간, 137억에서, 또 약, 4억 5천 년이죠. 그렇게 갔다. 45억 년. 근데 그 중에서 또 요 부분, 약 대략 한, 약 1억 년이 되나요? 320만 년. 320만 년이 지나는 때에 인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인류 탄생이 320만 년, 요 끝에 있는 요 때, 우주 역사 137억에서, 요 때를 쳐다봤을 때,
이 빙하기가 인류의 흔적은 약 320만 년전뭐 비슷한 이그 골격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있다가 1.1만 년 전에 빙하기가 끝나게 되고 약 이런 저만년 전이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약 6천 년 전부터 이야기가 지속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조상, 저를 만드는 제 오늘 생일 그 전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 과학적으로 볼때 하여튼 이것은 에비던스니까 이것은 아니다 할수 없으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에서는 여기부터 6천 년 전, 빙하기 끝에 어느 날 시점에 한 모대 아담과 이브에 의한 이야기가 시작됐다. 이전에 창세기 1장에 있는 천지가 만들어진 기간이 이렇게 갔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노아 방주는 정확히 4500년 전에 있은 거로 기억이 되고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뭐 이스라엘이 시작되고 신약이 있고 지금 4차 산업 시대까지 오게 되면서 저는 그 1차 산업 바로 이전에 태어나서 지금 이 2차, 3차, 4차를 걸어가는 진행하는 그런 시간에 있습니다. 이그 인류가 탄생된 시점, 이 45만 년 전에서 약 1.1만 년 전, 약 1만 년 전으로 보는 이때, 이때가 이 빙하기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지구에 다섯 번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약 15,000 년전 시작해서 한만년 전에 최후의 그 빙하기가 지나면서 이런 만모스 이런 게 사라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 아인슈타인 시대에서 퀀텀 시대, 이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 이 도대체 빛의 속도 이상이 되면 아인슈타인도 모른다고 그러는, 그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있는 것이 입증이 되고, 그걸로 통신을 하고, 그걸로 컴퓨터를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 지구, 여기 안에 지금, 우리 인류, 약 75억이 요 안에 태양이 이렇게 큰 데서 이렇게 살고 있고 태양은 온도가 이 중심이 1500만 도 우리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50도에서 뭐 덥다 춥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 지금은 6000도 정도가 끓고 있는 거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서페이스 위에서 약 플러스 마이너스 70도 지구의 덥고 추운 곳으로 온도가 이 서페이스에 우리 사람이 사는 데 유지가 돼서 생명을 존속하게 하고 있고 제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런 주행 3세대 탱크라고 해서 막 달리면서도 정확하게 에이밍을 해서 쏘는 것을 했는데 그때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우리가 무슨 연구를 하냐 눈 사람의 눈을 연구를 합니다. 탱크가 달리면서 쏘는 것처럼 사람이 말을 타고 날아가는 새를 겨냥해서 쏘게 되는 그 원리는 눈동자가 말이 그렇게 이렇게 막 구부러져도 눈은 딱 공간에 서 있습니다. 놀랍게도. 정확하게 머리가 돌이 있으면 머리가 흔들리면 눈은 거기 있습니다. 이것만 돌게 돼 있어요. 보는 사람은 머리에서 딱 정지돼 있는. 이것을 스테빌라이저라고 그러는데 이 눈에 가지고 있는 이런 근육들이 이걸 다 잡기 때문에 고려 시대에 활도 잘 쏘고 저 신라 시대 때도 그런 게 나오고 말을 타고 달려도 머리가 안 아픈 그렇게 빠른 속도로 굴뚝굴뚝 해도 비주얼리 우리 망원경을 가지고 흔들리겠죠. 눈으로 하면 그런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인류에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빅뱅이 일어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나의 엔트로피 제로가 된 것처럼 우리 몸에도 이런 과학이 우리 인류가 커가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었다. 라고 보면 여기에는 빅뱅 안에 인격과 의지와 사랑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세상을 이제 살면서 여러분과 똑같이 너무 아름다운 세상, 너무 좋고 신나는 세상, 정말 스마트폰 하나가 없어도 답답한 세상, 많은 분과 금세 연락도 하고 보고 싶으면 만나서 어디 있냐 물어보고 있으면 나타나고 하는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구촌에 숨을 쉬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산소가 있는 것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75억 명이 숨을 쉬는데 산소 걱정을 안 하게끔 옥시전이 계속 서큘레이션이 되고 있을까? 또 우리가 항상 목마르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물. 뭐 물만 마시면 맛이 있는지 모르지만 물이
맛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물이 걱정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알곡과 베지터블들, 채소들이 또뭐 아주 제가 보기에는 걱정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정도로 더 많은 종류가 있었으면 하는 걸 아쉬워하지 않을 정도로 있다. 소고기도, 닭고기도, 돼지고기도 이게 고기들이 있는데 그 고기 맛을 뭐 그렇게 더 요구하는 그렇게 미싱하는 거 물론 우리가 그렇게 훈련이 돼서 그렇겠지만 사시미도, 스시도, 피시도, 과일들도 이거 종류가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는 양으로 있고 우리 같이 지내야 될 펫, 고양이도 너무 다양하고 애니멀도 다양하고 이 모든 것 자연이 클라우드 우주 안이 물이 바다에서 증발해서 전 지구 땅을 덮어가면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그런 그 아름다움 이 미커니즘 이런 엄청난 그 서큘레이션 그 파이핑 시스템들이 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었다. 이거 하나님이 하든 부처님이 하든 빅뱅에서든 그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거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방향으로 고통스럽지 않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존재하는가. 또그 안에 사이언스가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일을 해도 즐겁게 그거를 기대하고 자기 만든 걸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저도 이렇게 아이스튜디오 만든 걸 가지고 여러분의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아, 저런 거참 재밌겠다 보게 하고 그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만드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저같이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에 감사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 자연의 세계, Beautiful Nature, Nature라는 잡지는 우리에게는 항상 너무나 아름다운 네이처의 세계를 우주에도 지구에도 우주의 사진을 허블 망원경에 찍은 것들이 이걸 보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물론 그걸 프로세싱 했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그것을 지저분하게 보지 않게 우리 눈에 우리 브레인에 넣어놓은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태양이 있고 선샤인이 있고 이런 것에 우리는 모든 것을 사실은 어프리시에이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없고 하늘에 노을이 없고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을 오늘 생일을 통해서 이거 이 세상에 좀더 살고 싶은데 언제 불러갈지 모르지만 조심스러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는 뭐 여기저기서 4차 산업혁명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걸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서 이 믿지 못할 얘기들이 주변에 오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타임머신 얘기를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20년 전에 저런 논의하는 과학자들은 전부 약간 좀 이상하다 생각했던 시대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타임머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수학적으로 풀어서 가능하다. 신기한 것은 왜 지금 그 미래에서 더 발달된 과학에서 있던 사람도 여기에 보이지 않느냐. 이게 이상할 뿐이 있다는 겁니다. 또이 인공지능, 사람보다 더 유능한 기계가 나와서 바둑도 이기고 뭐더 많은 걸 만드는 거에 우리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인공지능을 우리가 만들어서 쓰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머리가 할수 없는 더 지능적인 것을 할수 있다. 신의 그 범위로 생각하는 줄기세포, 유전자를 우리가 프로그램 바꿔버려서 나쁘게 병이 걸리는 건 빼내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걸 타치하려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그 인공지능이나 줄기세포나 우리 DNA를 바꾸거나 하는 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분명히 우리는 인간을 만들 것 같은 생각까지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한그 속도가 한 곳에서 또한 곳으로 이동되는 정보를 이동시키려면 빛으로 보내든 전파로 보내든 뭐 편지를 띄워서 보내든 비행기를 접어서 날리든 보내야 되는데 이 퀀텀 통신에는 이해 못할 650만 광년이 떨어진 두 곳에서 이게 돌면 거기에 도는 게 나타나. 너무 어떻게 얘이 퀀텀의 변화를 또 하나의 그 소위 우리가 인탱글드 된 퀀텀끼리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까? 모릅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그 지구촌에 붙어서 뛰어봐야 1m밖에 못 뛰던
이 사람들이 지구 서페이스에 갇혀 있었는데 11km per sec로 날려면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게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이 프로젝트를 지금 실행해 11월달에 첫이 재사용 가능한 우주왕복선을 띄우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아 이거 조금 더 살면 정말 재미있는 거 많이 볼것 같은데 하는 나이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은 다 왜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퀀텀이 왜 있는가 모르지만 있습니다. 불확실성 이론처럼 전자는 그 위치를 알면 속도를 몰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갈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존재라는 것은 지금 있고 그것이 금방 다음에 어디가 있다는 걸 알아야 증명을 할수 있는데 그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에 나오는 불확실성 이론이고 우리는 그런 현실에서 그런 현상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렇게 사용하면 항상 나오니까 리피터빌리티가 있으니까 과학으로 이야기하고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나누어 보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혹은 뉴턴이 왜 사과가 떨어지느냐 하는 걸 밝혔다고 하지만 뉴턴은 그 떨어지는 속도와 양을 계산한 것이지 왜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왜 만유인력이 있습니까에 대한 건 대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공자님이 물이 위에서 아래 떨어지는 게 순리라고 한 것과 별 차이가 없지만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계산식, 떨어질 때 속도가 힘이 얼마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측해서 활용한 것이지 왜에 대한 것은 우리는 아직도 퀘스천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 중에 땅에서 생육하고 많이 낳고 땅에서 번성하라고 했던 이 풍부한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그분이 예수님의 모양으로 오셨든 안 오셨든을 내가 증명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 메시지 안에서 듣는 이 철학들을 볼 때에 아, 나는 그런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옥시전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물을 만들고 깨끗한 자연을 만들고 풍부한 이 지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많이 필요할 거로 생각한 철은 풍성하게 만들어 놓고 알루미늄 풍부하게 만들어 유리 풍부하게 만들어 놓고 많이 안쓸 다이아몬드는 조금만 만들어 놓은 그 안에 너무 인간적인 그 사랑과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생명을 느끼고 그 생명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을 가장 가깝게 빨리 이해시키는 것이 저는 성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이야기한 땅에서 생육 사람을 많이 만들어 서로 더 사랑하고 즐겁고 케이팝 문화도 보고 또 저런 게 살사 문화도 보고 하는 다양한 것을 만드는 땅에 번성하는 노력을 하고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고 잘 즐기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했던 것은 아담에게도 또 심판했던 노아 패밀리에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돼 있습니다. 지금 역사는 이렇게 4000년 전이죠. BC 4000년 그때부터 인류가 썼던 파워, 주관, 인류가 우주를 주관하는 것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one horse power, 동물을 다루던 그 힘이 쭉 오면서 2000년 전에 뭐 증기 약간 썼다 그러지만 활용은 못한 거고 증기 펌프가 4,500년도에 펌프가 나와서 에너지가 나오고 가스를 하는 게한 200년 전이고 이렇게 왔는데 이러한 그 에너지들이 수력 발전, 풍력 발전, 원자력 발전, 태양열 발전, 애토미까지 가서 이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아, 이게 슬라이드가 뭐 자동 모드가 돼서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one person, 우리 한 사람, 인류가 지구촌에 있는 에너지를 다루는 만물을 주관하는 능력이 이렇게 엄청난 기가와트급으로 올라가 2050년에 솔라 파워가 4,500 테라와이트가 되면 이 지구에는 태양이 주는 에너지로 우리는 에너지 걱정 없이 사는 시대가 곧 도래하는데 그게 2050년이라고 합니다. 2050년은 앞으로 인류가 100억이 되는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과학자들은 100억 명이면 아마 다 세츄레이트 될 것이다. 그래서 그 100억 명들이 풍부한 에너지와 삶의 걱정을 안 하면서 저는 오늘 이 생일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이런 자연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그리운 것은 한 명의 벗,
또 여러 명의 가족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 페북 친구 많은 분들의 사랑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풍부한 자연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가져서 그리고 거기에 그래도 벗한 친구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얘기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변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이해하고 하는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다 한 것도 결국 기쁨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고 여러분 마음에 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샘솟듯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만드는 제 매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더 아름답게, 더 착한 마음으로, 더 세상에 좋은 이야기를 나눠서 한두 명이라도 더 좋은 친구를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오늘 뭐 기독교인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정통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아니라고 아직 지금 저 성경 공부 반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탄생과 삶과 우주와 미래와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이것이 너무 미러클이다. 거기에서 조금 더 중요한 것은 과학이 지금 만약에 발달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인류의 수명을 60세 리타이어하게 안 하고 한 200년 더 살게 했으면 빨리 됐을 텐데 아인슈타인이 한 100년만 더 살았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들은 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과거부터 있었던 과학은 똑같았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 과학을 의미 있게 보는 것 그것은 우리가 더 즐기게 우리가 더 활용해서 풍부하게 더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의미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눌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사랑 또 저희 표국 친구들께서 보여주신 생일 선물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또 저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된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